김태희가 최근 TVN을 통해 드라마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아역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워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아역 배우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다고 합니다. 지금 하이바이 마마의 아역 배우 서우진을 알아보겠습니다. 2020년 TVN의 첫 드라마이자 김태희의 드라마 복귀작인 하이바이 마마가 많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나쁘지 않은 시청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. 그런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 건 바로 다름 아닌 김태희의 딸 역할을 조소우 양입니다. 조소우 양을 맡은 아역배우는 양갈래 머리에 귀여운 원피스까지 입어 말 그대로 인형과도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몫에 받게 되는데 조소우 양을 연기한 배우는 올해 5살의 서우진 군입니다. 서우진 양이 아니라 서우진 군입니다. 즉 여자아이 역할에 남자아이를 캐스팅한 것이죠. 하이바마 마마의 제작진은 서우진 군을 캐스팅한 이유로는 김태희와의 높은 싱크로율과 안정적인 연기력을 고려해 캐스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.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실제 김태희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봐도 서우진 군이 김태희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서우진 군은 고백부부와 눈이 부시게 하자있는 인간들, VIP 등 5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게 많은 작품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입니다.